기록. 오케이. 이제 녹화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할게요. 그래서 왼쪽 아래에서 이거 이게 뭐냐면 프로그램 표시인데 프로그램 표시를 누르고 여기 검색창에 IDLE를 치면 요게 그 IDLE 아이콘이 보이고요. 요거는 제가 전에 했던 것처럼 왼쪽 어디에 넣어두시고 이스케이프로 껐어요. 그래서 다시 IDLE를 누르면 이게 나옵니다. 다시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에로키라고 그러나요? 요거는 간단한 거 테스트할 때 여기서 쓰는 거고요. 보통 저는 임포트해서 매스나 뭐 임포트 뭐 랜덤 이런 거 임포 라이브러리가 잘 임포트 됐나 안 됐다를 체크할 때 써요. 텐서는 안 깔려 있으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임포트 CV, 오픈 CV 뭐 이런 거 임포트 체크할 때 제대로 인스톨 됐나 안 됐나 확인할 때 쓰고요. 이제 똑같은 거 예를 들어서 임포트 테스트 뭐 프린트를 갖다가 이제 파이썬 파일에서 쓰려면 여기 파일 들어가서 New 파일을 누르시고 여기서 요거를 Save As를 하신 다음에 네, Save As는 굉장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Save 이름 주고 하고 지금 겹친다고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러죠. Save 한 다음에 여기서 그냥 프린트 샘플 하고 Run을 누르면 되는데 Run 모듈 F5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F5를 눌러버리세요. 그래서 그냥 하지 않아도 되게. 네. 자, 여기까지 다 이해됐죠? 쉽죠? 되게 쉬워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이제 오늘 사실을 배워 가르쳐 줄 거는 이제 그 구조를 좀 많이 집중을 해서 할 건데요. 구조 전에 조금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스타일이에요. 여러분들 코드 스타일에 대해서 혹시 배운 적 있어요? 없을 혹시 다른 컴퓨터 수업이나 인솔덕션 프로그래밍 1학년 때 했을 때 코드 스타일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코드를요, 한 100자 정도, 라인 100줄짜리는 그 스타일 안 써도 되는데요. 여러분들 그한 학기 동안요,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코드들은 거의 한 500줄이 다 넘어가요. 한 1000줄 정도 돼요. 한 1000줄 정도 써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코드를 쓸수 있고요. 근데 1000줄이 넘어가면 이게 읽기가 너무 힘든데, 여러분들 그 코드 프로그래밍을 개발할 때, 여러분들 주로 코드 라이팅 하는데 시간을 쓸까요? 리딩 하는데 시간을 쓸까요? 자, 질문 하나 할게요. 리딩 그렇죠. 리딩을 해야 거기에 맞춰서 에디팅을 할거 아니에요. 근데, 리딩과 라이팅이 있다고 할 때,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50대 50? 손 한번 들어볼까요? 자, 우리 사랑냥부터 몇대 몇? 리딩 라이팅 몇대 몇? 70대 70대 30? 30이요. 김경준군. 그 리딩 70 이거 얼마야? 리딩이 70하고 라이팅 30. 아니 좀 크리에이티브 해봐요. 앞 사람 거 따라하면 안 되지. 근데 그럼 전 71, 29로 할게요. 오케이, 좋아. 그다음에 경민양. 80, 80대 20으로요. 20? 아, 좋았어. 성진군. 아, 하품 입 찢어진다. 상진군은? 저는 65대 35 하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그럼 대왕군? 저는 99대 1 하겠습니다. 99대. 사실은 이게 거의 정답에 가까워요. 오. 거의 그래. 여러분들 그 코드를 보면요. 거의 99대 1 정도 돼요. 거의 리딩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써요.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많이 이미 작성을 했으니까요. 대부분의 경우에 여러분 남의 거 갖다 써요. 여러분이 직접 쓰는 경우 거의 없어요. 그 라이브러리 갖다 쓸 거거든요. 라이브러리 갖다 쓰고 샘플 갖다 쓰고 남이 했던 거 이어서 하고 자기가 전에 했던 거를 쓰기 때문에 거의 그 99%의 시간은 리딩하는 데 써요. 근데 리딩할 때 코드가 산만하잖아요. 그러면 그 리딩 속도에 의해서 여러분의 그 프로덕티비티가 거의 결정이 돼요. 그래서 잘 이렇게 구조가 맞게 쓰여진 코드는 빨리빨리 읽고 빨리빨리 반영을 하니까 코드가 그 성능이 좋아지고 에러가 낮아지고 그 정말 그 스트럭처가 엉망인 코드는 읽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어떤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파이썬이 요새 많이 쓰는 이유가 뭐냐면 파이썬은 그 읽기 쉬운 구조 자체가 그 문법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파이썬을 많이 써요. 리딩하는데 시간을 허비를 안 하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파이썬 스타일 가이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제 화면 혹시 보이시나요? 그 파이썬 PEP8이라고 써 있죠. 스타일 가이드 for 파이썬 코드. 이게 그 굉장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심각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가이드에 맞춰서 썼느냐 아느냐가 실제로 그 코딩 좀 한다는 친구들, 특히 혼자 코딩하는 친구들 막 줄여쓰고 띄어쓰기 안 하고 쓰죠. 네, 그 친구들 나중에 피눈물 흘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여러분들 체크해야 될 것 중에 같이 읽어야 될 게 뭐냐면 컨시스턴시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 번 그 같은 스타일로 썼다면 그냥 계속 유지를 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배려업을 만들 때 어쩔 때는 뭐 대문자 쓰고 어쩔 때는 소문자 쓰고 어쩔 때는 소문자 대문자 합쳐 쓰고 어쩔 때는 밑줄 긋고 쓰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로 통일시키라는 뜻이에요. 배려업을 대문자로 썼다 다 대문자 쓰세요. 배려업을 소문자 쓰다 다 소문자 쓰세요. 근데 소문자 썼다가 대문자 썼다가 섞어 썼다를 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다시 얘기하지만 그 여러분들 그 이거에 의해서 그 어떤 학생은 마감을 할 수 있고요. 어떤 학생은 마감이 안 돼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컴퓨터 회사나 이런 데 취직을 잘하고요. 딱 코드 보면 알아요. 얘 내공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학생들은 코드 딱 보면 아 얘랑 같이 일 못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그 윈도우즈 지금은 10인데 제가 옛날에 그 코드 숫자를 개발자분한테 윈도우 아마 그때가 언제쯤이었지? 한 윈도우 98 이후였을 거예요. 한 2010년 정도 됐는데 윈도우가 몇 줄일 것 같아요? 그 코드 만드는데? 그 3만 줄. 네? 3만 줄이요. 3만 줄. 몇 줄? 윤성이 몇 줄? 3만 줄. 3만 줄. 자, 우리 아까 대환이까지 했죠. 자, 민영이 몇 줄일 것 같아요? 몇 줄? 마이크 키고. 한 5만 줄은 되지 않을까요? 줄. 혜정이. 무슨 코드를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윈도우즈의 소스 코드가 몇 줄일까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그 윈도우즈라는 프로그램을 쓰잖아요. 그거를 만들기 위한 소스 코드가 몇 줄 정도 들어가 있을까요? 저 10만 할게요. 그 정도? 백민군. 20만 하겠습니다. 20만. 김민준 군. 100만 하겠습니다. 네. 항상 맨 끝에 답이 나와요. 1.5 million line이래요. 그 당시에. 이게 그 구조가요. 어마어마해요. 길이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할 때 이게 굉장히 그래서 인덴테이션은 그 파이썬에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할 거니까 이건 괜찮고요. 이건 저기 IDLE가 아예 그 인포스를 해요. 여러분들 그 파이썬 코딩 할 때 예를 들어서 보통 스트럭처 만들 때 definition 뭐 my function 그러고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뭐 print 테스트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부를 때는 요 나중에 다 설명해 줄게요. 다시 펑션 치면 그 잘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실수로 지금 네 칸인데 다섯 칸을 하면 이 에러가 안 뜨네요. 에러가 왜 안 뜨지? 아 민망해라.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 F5. 저러면 expected on indented block이라고 에러가 뜨죠. 그러니까 그게 안 맞으면 들어가는 건 또 괜찮은가 봐요. 에러가 떠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이 에러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에러가 뜨는데 뭐냐면 인덴트 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인덴테이션은 스타일에서 다 잡아주니까 괜찮은데 이제 이런 거죠. 베리어블 같은 거 할 때 여러분들 뭐 이렇게 그 언더스코어라고 그러나요? 언더바 써도 상관없고 뭐 큰 베리어블 한데 요게 막 그 yes와 no를 잠깐 비교해 보면 opened with long variable at first 아 요거는 그냥 인덴테이션 하는 내용이에요. 내용이고 그리고 인덴테이션은 이제 그 펑션 같은 거 할 때 하는 건데 그 지금 그 인풋이 많아질 경우에 이거 괄호 뒤에도 인덴테이션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려나 모르겠네. 예를 들어서 my function에 뭐 input 1, input 2, input 3, 뭐 input 4가 있을 때 이름 너무 길어지잖아요. 이것도 오히려 더 그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인덴테이션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input 1, 2, 3, 4.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인풋 많아지면 이렇게 길게 하지 말고 이거 끊어서 다음 줄로 넘기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네, 리스트도 할 때도 이렇게 매트릭스로 보여주면 굉장히 편해요. 자, 그리고 maximum line length라는 게 있는데 limit all lines to maximum 79 characters.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막 여러분들 코드 쓰다 보면 막 길어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코드는 사실 아무리 길게 써도 해봐야 1메가 넘, 여러분들 평생 써봐야 아무리 긴 거 써도 몇 메가 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라인을 다 차라리 그 끊어버리세요. 그래서 그 가급적이면 폭은 줄이고요. 라인을 늘리는 쪽으로 계속 쓰세요. 그게 이제 그 뜻이에요. 보통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보통 IDL 이렇게 안 쓰고요. 요만하게 해서 쓰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이거 넘기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그 화면에서. 그러니까 넘어갈 것 같으면 끊어서 다음 줄로 넘기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코드가 한눈에 보이게. 그 다음에 이제 길게 쓰지 말라는 거. 그 다음에 그 함수 같은 거 있을 때 플러스 플러스 같은 거 있으면 이건 하지 말라는 거고, 이거는 네. 이제 블랭크 라인인데 언제 중간에 그 줄을 넣냐면 펑션과 펑션 같은 거에 줄을 넣고 의미 있는 거 시리즈가 있을 때 중간 중간에 블랭크 줄을 많이 넣으세요. 그래서 그룹별로 약간 패러그래프처럼 구조를 나눌 수 있게. 그리고 이거 보면 여러분들 이거 많이 쓰죠. 임포트 시스템 OS 여러 개 쭉 넣는 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임포트 할 때는 하나씩 하나씩 임포트 하시고 근데 여러 개를 from 여러분들 이거는 혹시 알아? 이거 무슨 뜻인지 알아요? from sub process import p open pipe 이거랑 위에랑 다른 게 뭐죠? import os랑 from sub process import p open pipe 이게 차이가 뭔지 아는 사람? 모듈에 들어있는 걸 아 누구죠 지금? 민영인가? 저 네, 환민입니다. 아, 오케이. 환민이. 환민이 한 번만 더 말해볼래요? 위에 거랑 아래 거의 차이가 뭐죠? 그,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아래 거는 이제 서브 프로세스라는 많은지 모르겠지만 모듈에 들어있는 쟤네들을 끄집어내서 쓰는 거고 위에 거는 그냥 단순하게 뽑아 쓸 수 있는 애들 뽑아 쓰는 거고 이게 뭐냐면 import OS는 OS 라이브러리 다 끌어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파이썬이 시작할 때 OS에는 모든 펑션을 다 한번 읽어서 끌고 들어오는 거고요. from sub process import p open은 그 import p open이나 파이프에 있는 특정 펑션만 한 개를 갖고 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가벼워지겠죠. 그래서 그 라이브러리 안에 펑션이 한 100만 개쯤 있을 수 있는데 import os 해버리면 100만 개가 다 들어오고요. 그 대신에 헤비해지면서 편하게 쓸 수는 있고요. 아래 거를 쓰면 그 프로그램이 가벼워지면서 특정 파일만 쓰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커멘트가 있는데 여러분들 두가 이건 뭐지? module level dunder names. 이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네.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하냐면 네, yes가 요런 게 있죠. 그 list 그 variable 할 때 요렇게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요거까지는 하지 말아라. 뭐 요 정도 되고요. yes와 이 위에 no의 차이가 있는데 이게 보면 여러분 특히 c랑 그 hypo2를 보게 되면 얘네 곱하기는 서로 붙여놨죠. 그리고 더하기는 서로 띄어놨죠. 더하기랑 요는 띄어놨죠. 요거 그 요거 좀 꼭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그 여러분들 항상 그 예를 들어서 variable이 하나 있으면 뭐 3 더하기 45 곱하기 36 뭐 나누기 45 곱하기 뭐 매스 뭐 134 뭐 어쩌고 곱하기 제발 이거는 하면 안 돼요.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요 정도 갈 거 있으면 요거를 더하기 정도에서 그룹핑을 하라라는 뜻이고요. 근데 이것도 되게 안 좋고요. 여러분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길어요. 이렇게 막 매스 나누기, 뭐 곱하기, 뭐 예를 들어 뭐 사인 뭐 234에 2에 40승 나누기 되게 길어지죠? 이게 기계 쓰면 안 되겠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얘가 심지어 그 이것도 틀렸네. 요런 거 긴 거 함수 수학적 함수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로운 변수에다가. 그렇죠. 맞아요. 지금 윤성인가요? 이거를 다 쪼개세요. 예를 들어서 뭐 temp1은 sin 요걸 넣어버리면 되죠. 그리고 여기다가 temp1 넣으면 되죠. 그죠? 그리고 temp2에다가 그래서 변수로 이걸 다 쪼개버리세요. 이게 왜 좋을까요? 이게 왜 중요하고 왜 필요할까요? 나중에 테스트할 때 좋지 않을까요?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 막 예를 들어 variable 이 변수에서 오류가 났을 때 이제 전체적으로 써놨으면은 한 번에 이 수식을 읽어가면서 태그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temp1, temp2로 나눠져. 네. 뭐 환민이 되게 잘하는구나. 보통 에러 메시지 같으면 이게 지금 라인 8번이니까 에러가 라인 8에 뜨는데 8을 이걸 다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쪼개놨는데 라인 7번에서 났으면 바로 풀 수 있죠. 그러니까 에러가 어디서 났는지 찾기가 쪼개놓으면 한 거의 100만 배쯤 쉬워져요. 그래서 가능하면 길게 만들지 말고 그냥 변수를 다 쪼개놔서 한 라인이 하나만 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고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의 삶이 되게 편해져요. 코딩할 때. 보통 코딩할 때 문제가 뭐냐면 자기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요. 자기가 막 이상하게 코드 짜놓고 자기 혼자 3일 동안 풀어야 돼. 그 남들한테 보여주잖아요. 아무도 못 풀어요. 자기가 앞으로 내가 만든 코드에서 헤어나지 않으려면 자기 스스로 코드를 굉장히 읽기 쉽게 짜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그러니까 코딩을 예쁘게 잘하는 사람들은 코딩을 되게 좋아하고 재밌고 열심히 하고 더 많이 해서 실력이 올라가고요. 코딩 스타일을 나쁘게 하는 친구들이 보통 보면 아 코딩 힘들다 그러고 괴롭다 그러고 진도 못 만나고 맨날 에러 생겼다 그러면서 코딩을 잘 못 배워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배우고 코딩만 막 계속 더 하잖아요. 결국 여러분 코딩 안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하다는 거. 또 뭐가 있냐면 그래서 여러분들 PP8번 한번 쭉 읽어보세요. 저도 이렇게 하면서 한번 더 올게요. 네,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네, 커멘트는 알죠? 커멘트는 가능하면 많이 써도 돼요. 커멘트는 여러분들 커멘트는 다 알죠? 커멘트는 컴퓨터가 아니라 사람 보라고 하는 거고 한 줄짜리 커멘트는 그냥 샵을 쓰면 되고요. 여러분들 멀티라인 커멘트 할 때는 네, 이거 세 번 쓰면 됩니다. 그러면 뒤에 다 초록색이 되죠? 커멘트라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멀티라인 커멘트고 왼쪽은 싱글라인 커멘트고 네. 인라인 커멘트는 이렇게 한 줄 쓰는데 많이 쓰고요. 네. 요거는 멀티라인 커멘트 네이밍 컨벤션. 네,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요거 진짜 중요합니다. 네. 한 개짜리 베리어블은 가능하면 쓰지 마세요. 어떻게 쓰고 근데 여러분들 그 한 개짜리 쓸 때가 있어요. 어디에 쓰죠?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그 변수명의 길이가 어떻게 주로 결정되는지 혹시 아나요? 어쩔 때는 변수명이 길어도 되고요. 어쩔 때는 사실 변수명이 짧아도 사실은 돼요. 언제일까요? 그 함수 안에 함수가 있어서 막 for i in range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i 찌그만 거 짧은 거 쓰고 그 밖에 있는 여러분 호출해서 써야 되는 함수일 경우에는 좀 길게 하는 게 아닐까요? 이 누구지? 이브 김민준인가? 접니다. 저 최민영이요. 아 오케이 오케이. 네 그 변수가 실제 쓰는 곳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짧게 써도 되고요. 변수를 실제 사용하는 것이 멀면 멀수록 길게 써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에서 어디 변수 설명해놨는데 정말 뭐 한 스크롤을 한 20번 해가지고 내려와서 써야 된다 그러면 B 뭐뭐 해버리면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럼 멀기 때문에 길게 써줘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한 번만 바로 앞에서 뭐 I 같은 거 한 번 쓰고 말잖아요. 그러면 짧아도 사실은 돼요. 왜? 위아래에서 기억이 나니까. 그러니까 코드 쓸 때 그 원칙은 변수를 실제 쓰는 변수 가까우면 짧게 써도 되지만 멀면 멀수록 다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거랑 그 네 lower case 쓴다 뭐 이런 거 이렇게 가급적이면은 이게 그 칸수에서 길게 해도 상관없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중요한 게 뭐다? 하나로 쓰는 거. 네, 하나로 통일해서 쓰세요. 네. 그다음에 이제 names to avoid라고 해서 쓰면 안 되는 거. 여러분들 이거 i랑 1이랑 헷갈리는 거. o랑 0이랑 헷갈리는 거. 요것도 l이랑 1이랑 헷갈려. 요런 거 이제 쓰지 말라는 거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요런 거 알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function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 함수는 보통 소문자로 쓰고요. 클래스 나중에 OOP도 간단하게 설명해 줄 건데 OOP는 대문자로 쓴다는 거. 클래스 네임은 요거 좀 이따가 제가 설명 한번 해 줄게요. 인헤리턴스 이런 거는 제가 좀 이따 하고. 네, 요 정도만 하고 이제 네임은 넘어갑시다. 네. 스타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진짜 진짜 중요해요. 제가 네, 영어로 말하면은 could not stress it enough죠. 더 얼마큼 할 수 없을 만큼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시작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 그 프로그래밍의 세 가지 구조가 뭐라고 그러죠? 네, 그 했던 것처럼 시퀀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터레이션 있고 그 다음에 컨디셔널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코드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중에 할 때 여러분한테 제가 꼭 하나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어드밴스드 오르거나이저라는 말을 혹시 들어봤나요? 아무도 안 들어봤죠. 어드밴스드 오르거나이저가 뭐냐면 여러분들 책 보면 책 앞에 꼭 목차가 있죠. 그리고 모든 논문에는 앞에 abstract가 있죠. 모든 기사에는 summary 같은 게 꼭 있어요. 타이틀 같은 경우에. 이게 뭐냐면 여러분의 뇌가 어떤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일 때 바로 점핑해서 받아들이면 되게 어려워해요. 그래서 뭐가 있으면 좋냐면 advanced organizer라는 컨텐츠가 있으면 그러니까 리스트 같은 게 있으면 아무 책이나 하나 뽑아볼까요?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생각의 기원이라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라는 그런 책인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책의 목차 같은 게 있죠. 이거 없이 바로 읽는 사람 거의 없죠. 항상 목차는 한번 보죠. 그런 것처럼 코드에도 목차 같은 게 하나 있어야 돼요.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스켈레탈 코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스켈레탈 코드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스켈레탈 코드. 이게 뭐냐면 이 시퀀스랑 관계된 건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펑션 예를 들어서 메인이라고 그러니까 집을 짓는 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펑션을 만드는데 어떤 메이커 하우스라는 펑션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여러분 패스는 뭐냐면 키워드인데요. 그 파이썬은 그 안에가 비어있는 펑션을 되게 싫어해요. 그럴 경우에 패스라는 거를 그러니까 임시로 만들어 놓고요. 이걸 make a house라고 라고 치면 이제 아무 무리 없이 이제 아무 무리가 없고요. 됐죠? 근데 이제 메이크업 집을 만들 때 여러분들 집을 바로 만드나요? 뭐 해야 되죠? 그대로 만들어야죠. 기초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make 그냥 없이 할게요. 파운데이션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기초 깔았으면 뭐 make walls를 만들어야 되죠. 벽체 만들어야 되겠죠? 벽체 만들면 벽체 위에다가 make ceiling 해야 되죠. 지붕 달아야 되죠. 그죠? ceiling 달았으면 이제 뭐 창문 도어 이런 거 만들어야 되죠. make door 문짝 문 달고 또 뭐 해야 돼요? make window 해야 되죠. 그다음에 뭐 make garden에서 뭐 앞에 좀 뭐 만들고 요거 끝나면 뭐 make
뭐 키친 뭐 이런 거 이렇게 넣으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어드밴스드 오르가나이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코드를요 쫙 길게 써서 이거를 해석하면서 읽는 게 아니에요. 펑션으로 중요한 펑션은 미리 오르가나이제이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거를 하나씩 하나씩 하루에 한 개씩 개발을 하면 돼요. 그럼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빈 empty 함수를 다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심히 이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def하고 def가 define a function이고요. function name이 들어가고 요 parenthesis 요거 괄호가 뭐에 쓰는 거죠? 인수 같은 거 넣을 때요. 그렇죠. input 함수 들어갈 때 쓰는 거죠. 그리고 파이썬이 특이한 게 colon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이 colon을 왜 어디에 쓸까요? 딱 보면 알겠지만 함수 정의할 때 그 뒤에 쓰기도 하고요. 하고 또 어디에 쓸까요? 클래스. 그리고 리스트 구간.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디에 쓰죠? 인덴테이션 바뀔 때. 구조 만들 때 써요. 우리 3 스트럭처가 뭐라고 그랬죠? 시퀀스, 이터레이션, 컨디션. 그리고 사실은 더 넘어가서 클래스가 있는데 이걸 뭐라고요? 프로그램의 구조라고 불렀죠. 이 구조를 만들 때 이 컬런을 컬런이죠. 컬런을 써요. 그러니까 나중에 if else 들어가면 꽁꽁 들어가야 되겠죠? for i in iteration 들어가면 꽁꽁 들어가야 돼요. 이 꽁꽁이 들어가 있으면 아, 이거 구조구나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이거 할 때 definition 아 너무 많다 이거 다섯 개만 씁시다 우리 자, 이렇게 다섯 개만 만들어서 definition make foundation 땡땡하고 pass 쓸 거예요. 왜냐 아직 이거는 empty 함수예요. definition make words pass definition make ceiling pass definition make door pass definition make window pass F5 누르면 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잘 돌아가요. 자 여기까지 해보세요. 자, 아 요걸 할 필요는 없고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UML로 어떻게 그리냐라는 거예요. 지우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이제 UML로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그려야 되는데 이게 왜 시퀀스 다이어그램이에요? 왜냐하면 시퀀스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이걸 UML로 어떻게 그리냐면 보통 그 다 보이나? 이렇게 옆에서 돌게 돼. 그래서 이게 지금 파일 이름이 뭐냐면 lesson 001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lesson 001이고요. 이걸 파일은 빼고 박스를 그리고 라인을 그려요. 여기까지 보이나요? 보이나? 안 보이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잠깐만 한번 꺼볼까? 이게 보여요. 지금은 어때요? 아, 좀 보이죠? 보이나요? 네, 잘 안 보이는 이게 반사가 돼서 그런데 잠깐만 아마 좀 어둑하게 있어야 되는 것 요거는 없어요. 박스하고 줄 아, 잠깐만 다른 걸 써볼까? 제가 다음 주에는 한번 다른 걸 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냥 박스 하나에 써서 줄 그린 거 보이나요? 네. 잠깐 모니터를 꺼볼까? 모니터도 끄면 안 되지, 아니지? 잠깐만 에이, 답이 없네. 자, 여튼 여기까지 더 가까이 갈까? 어쨌든 아니면 그 박스에 라인 하나 그린 거 아무것도 없어요. 박스에 라인 하나. 근데 네. 이게 뭐냐 그러는데 여기다가 이거 되게 장난이 아니고요. 사람을 이렇게 짝대기맨이라고 그러죠. 이거 뭐라 하지? 옛날에 그 무슨 맨 있었는데. 졸라맨 같은 거에다 하나 그리고 농담이 아니고 이거 진짜 그 오피셜 코드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사람이 이니시했다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그 어떤 서버나 그 데이터 이런 베이스를 구축하게 되면 여기다 사람을 안 그리고 다른 서버를 연결을 시켜요. 그러니까 서버가 이니시에이트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레슨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프로그램 짝대기 하나 그려서 여기다가 짝대기 하나를 그리고 돌아가요. 그리고 여기 뭐냐면 이게 make house라는 펑션이에요. 이해 되나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바 하나가 makehouse라는 function을 나타내요. 그리고 makehouse 안에 우리가 function 몇 개 만들어서 다섯 개 있죠. 그래서 다섯 개를 다시 이렇게 그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리고 이거는 뭐라고요? make 우리가 foundation 그다음에 make walls 했나? walls 그다음에 make ceiling make door make window 이게 시퀀스 다이어그램이에요. 시퀀스에 대해서 설명한다라는 거. 이거 하나만 보면 딱 구조가 나오죠. 눈으로 확 보이죠. 여러분들 아무리 복잡한 코드를 그려도요, 여러분이 UML을 그려버리잖아요. 눈에 다 들어와요. 한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UML이 없으면 코드를 눈으로 읽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read line by line이라고 그러죠. UML을 그리면 그냥 watch해버리고 끝나요. watch랑 reading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사물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watch는 거의 0.1초면 끝나는데 reading은 5분이 걸릴 수도 있고 10분이 걸릴 수도 있고 1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나중에 뭐 저랑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든가 누구랑 같이 협업을 하는데 이 코드 네가 앞으로 해봐 그러고 딱 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read를 해야 돼요. 그럼 협업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UML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딱 보고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협업을 하게 되면 UML을 나눠서 다섯 개라고 그러면 이 다섯 개를 미리 쪼개놓고 하나는 사랑이가 하고 하나는 경민이가 하고 하나는 혜정이가 하고 하나 이렇게 쪼개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맨 앞에 메인 코드가 하나 있고 메인 코드를 쪼개놓은 거를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라고 그러죠? 이게 소위 말하는 그 최상위 레벨에서의 알고리즘이에요. 여러분 딱 코드 보면 아 이렇게 해서 전체 코드가 구성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인체 골격에 비례하다 비유 similar to human skeleton이라고 그래서 이걸 skeletal 코드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코드 개발할 때는 바로 그 코딩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 오늘 이런 거를 만들고 싶은데 인풋은 여기서 받고 인풋을 함수를 변환하는 건 여기서 하고 여기 메인 로봇 쪽으로 뭐 일로 보내고 아웃풋은 여기서 하는구나 라고 코드를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내일은 요것만, 내일 모레는 요것만 이렇게 부분적으로 개발을 해야 돼요. 코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보면 선배들이나 이런 거 보면 코드가 미친 듯이 한 천 줄, 이천 줄 있죠?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코드 개발을.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라는 거. 자. 4시 16분. 우리 4시 반까지죠. 아, 달려야 되는구나. 45분까지. 45분까지. 30분 남았죠. 아, 여러분 숙제 시켜봐야 되는데. 아, 뭘 시켜보지? 일단 쭉 갈게요. 네. 근데 뭐 여기까지 어려운 건 없죠. 자, 그러면 자 이제 만드는데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하나씩 개발을 할 건데 자 오늘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파운데이션을 만드는데 뭐 이게 뭐 땅의 종류가 뭐 진흙이면 콘크리트로 만들고 땅의 종류가 암석이면 뭐 벽돌로 해도 된다라고 이제 억지로 지금 if을 쓰려고 시나리오를 만드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input 타입이 뭐 숫자가 높으면 뭘 하고 숫자가 낮으면 뭘 해라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if는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간단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안에다가 if 컨디션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true equal sign이죠. true면 네, true면 자, 이제 땡땡 들어가죠. colon 왜? 이거 컨디션이니까 structure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pass라고 쓰고 else라고 쓰고 또 땡땡 들어가죠. 왜 그렇죠? 이것도 컨디션이니까. 그래서 컨디션은 뭐 나중에 나중에 컨디션도 저는 분리하는 걸 좋아해요. 안에다가 여러분 if 뭐 숫자가 뭐보다 높으면 이렇게 쓰지 말고요. 컨디션이라고 넣고 빼버리세요. 그런 게 제가 컨디션으로 따로 써버리는 게 더 깔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컨디션인데 뭐 예를 들어서 컨디션은
뭐 플로어 예를 들어서 뭐 에리어 크기가 뭐 예를 들어서 100보다 크다. 여러분 그거 알죠? 그 옆에 그 뭐뭐보다 크다, 뭐뭐보다 작다, 뭐뭐보다 같다 그러면 아웃풋은 뭐예요? 무조건 true 아니면 false죠. 그래서 이게 true면 이거라고 아니면 되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area는 뭐냐 34라고 넣어버립시다. 그럼 이것도 뭐가 나오겠어요? false. 이제 false가 나오죠. 그래서 그냥 예시로 뭐 print 아 이거 좀 이렇게 area 뭐 예를 들어서 print 뭐 make a small foundation 그리고 뭐 내용이 크면 print make a large foundation 그렇죠. 뭐 그러니까 영역의 area의 크기에 따라서 크거나 작거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면 F5를 누르면 아무 에러 없이 잘 되고 이게 뭐예요? Large Foundation이라고 나오죠? 34가 100보다 크냐? False죠. Large죠. 그래서 바꿔야 되겠네요. 이게 논리적인 에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오류가 없지만 내용상의 에러가 있는 거예요. 자, 요거 이제 컨디션을 어떻게 그리냐면 자, 지금부터 우리가 할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Make Foundation 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Skeletal Code니까 요거를 A4 용지에다 따로 그려 놓으세요. 근데 저는 자리가 없으니까 지울 건데요. 여러분은 스켈레탈 코드용 A4 용지 하나 그려 놓고 종이 하나를 새로 꺼내세요. 새 종이에다가 그릴 거예요. 새 종이에다가 우리가 이제 그 파운데이션만 집중을 할 건데 진하게 나온 거 있나? 교수님 혹시 그 파워포인트 같은 걸로 가능한가요? 저 잘 안 보여요. UML은 그게 불가능해요. UML은 손으로 그릴 거기 때문에 잠깐만 한번 봅시다. 잠깐 이렇게 하면 되나? 이거 어때요? 좀 낫죠? 리플렉션이 없으니까 좀 낫죠? 한번 해볼게요. 어때요? 잘 보여요? 잘 보이죠? 네. 얼굴이 가리는 거. 네. 그래서 우리가 파운데이션만 따로 뺐어요. 그래서 앞에 스켈레탈 코드용 UML이 따로 있고 요거는 이제 파운데이션만 따로 그리는 건데 그러니까 디테일만 그리는 거예요. 근데 그 UML을 그릴 때는 사실은 데이터는 별로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UML을 시퀀스 다이어그램의 목적은 뭐냐면 그 펑션의 플로우만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컨디션이 true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컨디션이랄 때 컨디션을 어떻게 그리냐면 박스를 하나 칩니다. 이거 잘 안 보이죠? 박스를 하나 쳐요. 박스 보이나요? 그렇죠. 박스를 하나 치고 우리가 if, else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둘을 점선으로 나눠요. 그래서 하나는 if, 하나는 else예요. 만약에 if, elif, elif, if 그러면 네, 점선이 여러 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쓰냐면 여기다가 박스를 하나 또 써놓고 여기다가 컨디션이라고 쓰는 거예요. 뭐냐면 아 이거는 컨디션이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make a function은 sequence고 컨디션은 컨디션이라는 구조예요. 그래서 function 안에 conditional 구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저희가 print라는 function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도 프린트가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true일 때, 요거는 false일 때인 거예요. 근데 여기가 제가 그 input make a large foundation은 안 썼어. 이건 데이터니까. 근데 여기 보이는 거는 두 개의 펑션이 else가 나뉘는 거고 가끔 가다가 여기다가 condition을 쓰기도 해요. 어쩔 때 이게 true고 이걸 내용을 알기 위해서. 요거 보이나요? 네, 그래서 요게 UML로 컨디션을 어떻게 그리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알겠지만 뭐 에리어가 34고 컨디션이 에리어가 작다 이런 거는 다 뺐어요. UML은 오로지 구조만 보는 거예요.
데이터는 나중에 제가 그 클래스 다이어그램 그릴 때 클래스 다이어그램에서는 데이터도 좀 중요하거든요. 그때 나중에 설명을 할 거고 이 UML에서는 그 데이터는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요거 혹시 이제 이해돼요? 메이크업 파운데이션에 컨디션이 들어가서 둘 중에 그러니까 컨디션 뜻이 뭐예요? 이 둘 중에 하나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컨디션에 따라서 둘 다 절대 하지 않아요. 아 이거 시켜봐야 되는데. 아 누굴 시키지? 카메라에서 제일 멀리 있는 얼굴 작은 사람을 제일 먼저 시킬까요? 자 다들 카메라 앞으로 카메라 앞으로. 얼굴 제일 작은 사람 시켜 이제. 얼굴 제일 어두운 사람을 시킬까? 혜정이처럼 딱 빽빽광을 딱 들여놓고 얼굴 표정이 하나도 안 보이게. 자 이거 알겠죠? 잠깐만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이렇게 다 치고 그래서 이제 나머지 하나는 이제 그 컨디션을 했으니까 하나는 뭐죠? 이터레이션이죠. 예를 들어서 월을 만드는데 월을 이제 내 벽에다 다 만든다고 칩시다. 그 파이썬의 이터레이션이 좀 약간 특이한 문법인데요. 처음엔 조금 불편한데 나중에 가면 이렇게 익숙해져요. 그 어떻게 쓰냐면 for i in range 뭐 10이라고 그러고 자 여러분 또 땡땡 들어가죠? 요거를 뭐 예를 들어서 print i라고 하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range가 뭐냐면 리스트를 만들어라 라는 펑션이고요. range를 쓰게 되면 이게 뭘 하냐면 한번 같이 보자면요. F5를 누르면 네, 0에서 1, 2, 3, 4, 9까지를 프린트를 해내요. 그러니까 range가 뭘 만들어내냐면 잠깐 요걸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bound라고 치고요. bound는 range 10을 하고 print bound를 한 다음에 요 range 10 대신에 bound를 쓸게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range 0에서 10이 나와버리네. 리스트가 안 나오네. 그러니까 0에서 9까지가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좀 더 좋은 방법을 설명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뭐 we just built a wall number 하고 치고 땡땡 치고 플러스 string i라고 해야 되겠죠.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일단 그 i는 0에서 1까지의 그 숫자였잖아요. 근데 숫자는 해도 되지 단독으로 쓸 때는 해도 되지만 다른 스트링이랑 엮을 때는 str이라는 펑션을 쓰는데 이게 뭐냐면 숫자를 글자로 바꿔준다라는 뜻이고요. 요 더하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두 개 글자를 합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수님, 네? 그 뭐지? 그 F 스트링이란 게 있는데 그게 엄청 편한데 그거 한 번만 잠깐 나중에 알려주세요. 블로그에 올리기. 네,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에러가 났네. bound. 아, bound 이제 지워버렸죠. 네, 이거 다시 range로 돌아가서 이 F5를 눌러버리면 네, we just built world 0, 1, 2 이렇게 반복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처음에 좀 복잡한데 이거만 좀 익숙해지면 이거는 되게 쉽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부분적인 층수로 쓰고 싶다 그러면 그냥 10을 써버리면 0에서 9까지고요. 예를 들어서 1에서 뭐 20까지 한다. 아이고. 1에서 20까지 한다 그러면 시작점이 1층이고 19예요. 왜냐면 끝에 20은 20까지란 뜻이 아니고 20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에서 20까지 19개가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를 2층 간격으로 만들겠다 그러면 1, 3, 5, 7, 9 이렇게 증가할 수도 있어요. 요거는 그 여러분 파이썬 룩북 그냥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 너무 그런데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UML로 어떻게 그리느냐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 어디 있었죠? Make wall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거 다시 이제 지우고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그린 거는 make wall이라는 함수죠. 그죠? 이거 잘 보이나요? make wall. make wall에서 역시 우리가 박스를 하나 그릴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if랑 똑같죠. 컨디셔널이랑. 근데 우리가 여기다가 전에는 con이라고 썼지만 요번에는 뭐라고 쓸 거냐면 iter라고 쓸 거예요. iteration이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 구조는 반복하는 구조다 라는 거죠. 그럼 몇 번을 반복할 거야? 라는 걸 알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i in range 10 그러면 아 10번 정도 반복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뭐가 들어있어요? 여기 안에는 프린트라는 것밖에 없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 프린트라는 거를 10번 하겠구나. 그러니까 박스가 하나지만 아, 10번 돌아가는 거구나 라고 그래서 우리가 딱 구조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요까지가 그 UML에서 3 스트럭처를 표현하는 건데 요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이제 코딩을 하게 되면 이제 여러 앞에 여러분들 선배들은 코드 스트럭처를 보면 코드가 막 길었잖아요.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스켈레탈 코드가 있어서 딱딱딱딱 미리 처음부터 분할을 해놓고 일을 할 때는 하나씩 하나씩 하면 되는 거예요. 혹시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는 사람? 그럼 진도를 조금 더 뺄까? 혼자니까 좀 재미가 여러분들이 하는 걸 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하는 얼굴을 보이지만 제가 확실하게 하는데 반은 이해를 못했어요. 자 지금부터 뭘 하냐면 자 제가 여러분들 제 코드가 다 보이죠 한 화면 아 그래서 이제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아 자 여러분 이러니까 지금 전체 구조가 확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 이거는 집을 만드는 코드인데 집을 다섯 가지 중요 단계로 쪼개놨구나 라는 게 보이고 파운데이션 만들고 월 만들고 실링 만들고 도어 만들고 윈도우를 만들면 되는구나 라는 게 보이죠. 그래서 파운데이션은 여러분 블랭크 라인은 펑션마다 블랭크 라인 항상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한 줄에 안 들어오죠. 그래서 아 파운데이션은 주로 컨디션 구조가 하나 들어있구나. 그리고 월은 이터레이션 구조가 하나 들어있구나. 이게 다 눈으로 파닥파닥 보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코드를 읽지 않아도 굉장히 중요한데 아 여러분들 어떤 펑션을 만들 때 이 펑션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이 정도 있잖아요. 이거를 몇 줄로 제한을 해야 될까요? 거꾸로 가볼까? 자 민중군 한 펑션 안에는 몇 줄 정도 들어가 있어야 될까요? 10줄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요? 10줄이요? 왜요? 그냥 봤을 때 한눈에 들어오는 게 10개 정도일 것 같아서 10개? 그러니까 한눈에 들어오는 거? 네 그다음에 그러면 한민구는? 저도 한 10줄에서 15줄 정도 왜요? 그... 적당히 길이가 있어야 할 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 10줄에서 15줄 정도가 그 함수만 보고 고치거나 아니면 봤을 때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성구는? 또 뭔가 어디서 10줄이라 들었던 것 같은데 그 10줄 정도가 보기 편한 길이라고 10줄이 왜 보기 편할까요? 해정량 아, 습한다. 그죠? 다음 민영군들 답 준비해야지. 해정량 왜 10줄이 좋을까요? 10줄 넘어가면 다른 함수로 빼서 갔다가 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요? 너무 길면은 보기 힘들잖아요. 그 왜? 페이지 안에 다 들어오지도 않을 수도 있고. 한 번만 더 얘기해보라. 제가 미처 못 들었어요. 페이지 안에 다 안 들어올 수도 있고. 아, 그치. 해정이가 정답입니다. 이거 스크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수 안에서 코딩을 짤 때 위아래로 스크롤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의 효율을 굉장히 많이 해쳐요.
그러니까 모든 펑션은 여러분의 모니터 상태나 어떤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항상 이 원 페이지, 그러니까 스크롤이 필요 없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지금 메이커 하우스를 할 때는 우리가 디테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전체 흐름만 딱 생각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프로그래밍과 생각의 모듈이 서로 같아야 이게 사실 일이 되게 잘 돼요. 근데 막 만약에 아 여기 코딩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왔지? 그러고 올리는 순간 아래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올라간 순간 아래는 또 모르죠. 그래서 어떻게 짜냐면 펑션이 항상 한 페이지 안에 오게 만드세요. 그러면 그냥 어? 자 도어에서 에러 났네? 어? 도어만 보면 되네? 끝이에요. 그게 그래서 펑션의 길일까? 그리고 여러분도 아까 그 줄 나왔었죠. 줄도 이렇게 잘리면 안 돼요. 그래서 줄도 그냥 한 화면이 여러분 적당히 쓰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요 페이지 안에서 그냥 딱 정지시켜 놓고 작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요렇게 되면 일이 굉장히 편해져요. 근데 이렇게 하기가 어렵죠? 이게 왜 어렵죠? 지금 우리가 이게 왜 쉬운 줄 혹시 알아요? 이 코드가 굉장히 모듈러하고 클린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미리 다 계획해놓고 짜서요. 크게? 미리 다 계획해놓고 짜서요. 아 그런 것도 있지만 코드 관계상에서 지금 뭐가 되게 중요한 뭐가 없어요 지금 사실. 뭐가 없죠? 함수 안에 함수 안에서 뭐 다른 함수 부르고 뭐 그런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근데 그걸 이제 뭐라고 표현하죠? 대기적인 거요? 형진이는 거의 뭐 BTS 수준인데 필터 넣은 거예요? 아 필터 지금 모든 걸 다 최대로 해봤습니다. 저 정도로 네. 필터링 했으면 춤춰야 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여기 없는 게 뭐냐면 인풋 아웃풋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코드가 되게 깔끔한데 사실은 이렇게 만들려고 한 게 뭐예요? 인풋 아웃풋을 없애버린 거. 이게 네,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에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 뭐냐면 함수 안에 인풋 아웃풋을 다 넣어버려서 클래스 간에 인풋 아웃풋 연결 관계를 만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OOP 들었어요? 아, OOP 아직 안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OOP 할 때 설명해 줄 건데 OOP의 장점이 뭐냐면 지금 실제로 이게 작동을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파운데이션 만들었으면 파운데이션의 위치를 알아야 월이 만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뭐 탑 포지션이라도 알아야 아니면 뭐 센터 포지션이라도 알아야 그 위에 메이크 월을 만들죠. 그래서 센터 포지션 이렇게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위에다 뭘 짓죠. 그래서 메이크 파운데이션인데 메이크 파운데이션 뭐 해줘야 돼요? 최소한 오리진이라도 뭔가 줘야 이제 그 메이크 파운데이션을 하죠. 그래서 오리진은 뭐 예를 들어서 000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센터 포지션 하죠. 그러면 이제 코드가 막 꼬이기 시작하죠. 메이크 파운데이션에 이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아까 오리진을 넣어줬죠. 그리고 여기서 뭘 해줘야 돼요? 우리가 return에서 center position을 만들어줘야 되죠. 그리고 center position이 뭐 예를 들어서 뭐 10이라고 합시다. 그냥 예를 들어서 이래야 서로 연결이 막 되겠죠. 37분.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인풋 아웃풋 관계를 만들어주는 거고, 이 함수에서 여러분들 파이썬 함수에서 인풋은 여기 오리진에다가 넣어주면 되고요. 아웃풋은 return에서 return이라는 키워드를 쓰고 아무거나 넣어주면 이게 아웃풋이 되는 거예요. 아, 혹시 여러분 코딩 수업은 다 들었죠? 제가 변수 이런 거 설명 안 해줘도 되죠? 네네네. 네, 오케이. 지금 37분, 7분 남았네. 네, 오늘은 그러면 또 뭘 해줘야 되지? 리스트랑 함수는 제가 설명해줘야 될까요? 리스트 뭔지 모르는 사람.
자, 파이썬에는 리스트가 있고 어레이가 있어요. 리스트 어레이 차이를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리스트는 여러 개의 자료형을 넣어요. 그렇죠. 리스트는? 네, 여러 개의 자료형을 넣어요. 리스트가 여러 개고, 그럼 어레이는? 하나의 자료형만 담아요. 확실하죠? 네. 아, 오케이. 그럼 그렇게 이제 사랑량이 확실하다고 하니까. 파이썬에서는 조금 의미가 다른데요. 이게 뭐가 다르냐면, 아, 그래서 씰링에 들어갑시다. 예를 들어서, 뭐 리스트, 뭐 플로어 리스트라는 게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 리스트와 어레이가 있는데요. 플로어 어레이가 있는데, 리스트는 브라켓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플로어 리스트, 리스트는 뭐 0,1,2,3 이라고 칩시다. 브라켓으로 표현을 하고요. 어레이는 괄호로 표현을 해요. 0,1,2,3. 그래서 프린트 플로어 리스트를 하고 프린트 플로어 어레이를 하면 F5를 누르게 되면 아 어디 저 뭐, 아 네 요거 가로를 항상 쳐야 됩니다. 이게 파이썬 2와 파이썬 3의 차이점이에요. 파이썬 3는 항상 가로를 넣어야 돼요. 2는 2 때는 없어도 됐었는데 F5를 누르게 되면 아 에러가 났다. Take 0 아 그 이거 해줘야지. 오리진 들어갔고 오리진 들어갔고 센터 포지션 센터 포지션 들어갔고 센터 포지션 오리진 들어갔는데 오리진 오리진 센터 포지션 센터 아 메이커 월에 들어가야 되네. 메이커 월에 센터 포지션 네 요거 에러가 났었어요. 자 여기 하는데 자 여기 보죠. 리스트니까 브라켓으로 표현이 되고 어레이니까 차이가 이게 뭐가 차이가 나냐면 그리고 아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follower unknown인데 0,1,2,3 요거는 뭘까요? 아무것도 없는 거. 이건 리스트일까요? 어레이일까요? 어레이요. 어레이? 프린트 해보면 아이고 프린트 unknown 아마 설자가 틀렸겠죠? 네 뭐예요? 어레이죠? 그 실제로 여러분들 할 때 아무것도 안 하면 어레이가 돼. 어레이와 리스트의 차이가 뭐냐면 array는 그 fixed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아 이거 또 헷갈리네. 내가 저도 잠깐만요. 차이가 뭐가 있냐면 python array versus list. 좋은 점 뭐냐? python list 아 이게 list가 array가 fixed. 아, 오케이. array가 fixed고요. 그래서 array는 define을 항상 먼저 해줘야 되고, list가 조금 쓰기가 편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array는 사전 미리 정의를 해줘야 되고, list는 안 해도 돼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혹시? 크기가 바뀔 수 있는 건가요? 네? 크기가 바뀔 수도 있고. 아, 그렇지. 맞아요. 정답. 리스트는 크기가 막 바뀌어도 되고 마음대로 써도 되는데 array는 fixed예요. 근데 왜 fixed를 하는 것과 free하게 만든 거 두 개를 같이 만들어서 쓸까요? 헷갈리게. 아, 하나만 쓰게 하지. fixed 된 거에 장점이 따로 있겠죠. 네. 그러니까 array를 만드는 거예요. 그 뭘요? 자, 리스트 만들어서 마음대로 쓰면 좋은데 왜 굳이 array라는 걸 만들어서 fixed 타입을 또 만들어 놨을까요? 인덱스 크게 인덱스를 쓰기가 편해요. 야, 더 크게 인덱스로 쓰기 편해요. 아, 근데 그건 둘 다 쓰기 좋아요.
확정된 공간이 있으면 맞아. 예. 네. 그러니까 이게 환민이가 정답. 이게 뭐냐면 픽스트로 해 놓으면 메모리 양이 줄어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데이터량이 되게 많으면 사실 그 리스트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량을 해 버리면 그 파이썬이 예비 공간을 어마어마하게 확보를 해 놔야 돼요. 근데 어레이로 해 버리면 딱 픽스트 사이즈가 나오니까 그 양이 되게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조그만 데이터를 핸들링 할 때는 리스트를 쓰시고요. 대용량의 만약 공간이나 리스트가 쓴다 그러면 어레이를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아마 데이터를 많이 쓸 일은 잘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요 정도? 네, 요 정도 다 아는 거 그냥 다시 한번 얘기해 정리 한번 해본 거고요. 아유 지겨워라, 그죠? 네, 근데 여러분들 자 그래서 숙제가 있습니다. 오늘 배운 거 있죠? 그 시퀀스 다이어그램에서 제가 준 코드 있죠. 여러분이 아무거나 하나 짜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 프로젝트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프로젝트를 할 때 만들어질 가상의 코드를 스켈레톤 코드를 만드는 거예요. 물론 다 패스를 넣어버리세요. 패스 안 쓰면 에러가 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make door 패스가 만약에 없애잖아요. 그러면 F5 누르면 여기 에러가 나요. expected an indented block이라고 그래가지고 뭔가 좀 넣어놔라 라는 거예요. 인덴트 넣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오늘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오늘의 숙제는 스켈레톤 코드를 하나 짜세요. 여러분의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게 어떤 구성을 가져야 되고 어떤 서브 펑션이 있어야 되는지를 그 만들고 나서 그냥 그 하이퍼세티컬하게 그냥 가상의 그 이터레이션과 컨디션을 하나 넣어서 그 스켈레톤 코드 UML 그다음에 펑션의 UML인데 뭐 이터레이션 하나 컨디셔널 하나 그러니까 결론은 알겠죠? 시퀀스 UML 그냥 연습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그 숙제를 오늘 12시까지 올려놓으세요. 코드는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UML의 되게 좋은 점이 뭐냐면 UML만 있으면 여러분의 코드 스트럭처가 다 눈에 확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알겠지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네, 뭐 파워포인트나 소프트웨어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손으로 그리세요. 뭐 근데 뭐 굳이 연필 마커 이건 본인이 크레용 뭐 마음대로 쓰고 싶은 대로 쓰시고요. 세 가지가 들어와야 돼요. 시퀀스 다이어그램, 그러니까 그 시퀀스 다이어그램인데 시퀀스, 이터레이션, 컨디션 세 개의 구조가 들어있는 UML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 장이에요. 그래서 뭐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이미지 세 장씩을 오늘 그 워드프레스 블로그에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뭐 궁금한 거 있는 사람 되게 쉽죠? 5분이면 그릴 거예요. 아마. 근데 아마 코드 짜봐야 될 거예요. 코드도 넣을까? 연습삼아 에러 없는 코드도 넣읍시다. 코드 스켈레톤 코드 만들어서 코드는 네 여러분 그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놓으세요. 시간은 미드나잇까지. 네 여러분들이 그 네, 이제 다시 예쁜 옷을 입고 있었는데 12시가 지나서 네 아이 벌써 상진이는 벌써 자 같이 잘라 그러네. 자 혹시 뭐 질문 같은 거 있어요? 아 미치겠네. 그쵸. 교수님. 네. 그 코드가 드라이브고 UML이 블로그예요? 네, 맞습니다. 아, 그 교수님. 네. 그러니까 하나만, 그러니까 프로젝트 하고 싶은 거 하나만 하면 되는 거죠? 그쵸. 네, 여러분이 앞으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냥 막 그 코드를 라인 바이 라인으로 시작을 하면 사실은 큰일 나요. 일단 코드 스트럭처를 어느 정도 짜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스켈레톤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이제 이름은 다 바뀌겠죠, 아마?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아니면 막 정 뭘 해야 될지, 그러니까 이름을 사실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뭐, 인풋을 컬렉팅 할 건가? 아니면 뭐, 서버에 올릴 건가? 이런 펑션 네임 같은 거 있죠. 그 전체적인 그 코드 구조를 짜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파이썬을 한 번도 안 써본 사람들은 네, 그 이터레이션과 펑션을 한번 에러 없이 짜보라는 연습인 거고요. 근데 사실 이거 숙제 한 10분이면 끝나요. 모르겠으면 아까 누구였지? 그 코드 오늘의 구루는 윤성이었나? 상진이었나? 아, 환민이었나? 상진이 형인 것 같습니다. 네? 상진이 형인 것 같습니다. 상진이요. 상진이에요, 상진. 오케이, 상진이한테 물어보면 돼요. 네, 오늘 이번 주의 구루는 상진이. 네. BTS. 아.
무슨 필터지 도대체? 얼굴을 그렇게 하는 게 있나? 이게 줌의 디폴트 펑션이에요? 줌 디폴트 펑션 아닌데 그 웹캠 카메라 그 뭐 필터 들어가서 모든 걸 다 맥주로 해놓으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 삼성 자체 아, 카메라에 그 네, 네. 나도 해야지. 자, 오늘 시간 넘어갔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뭐 질문 또 있어요? 그죠? 네, 뭐 되게 쉽죠? 오늘 거는요.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하고 숙제 올리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